해참어요. 해참어요. 오늘 다들 예쁘다. 고마워. 고마워요.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어요? 예뻐? 네. 여섯 번째 S가 들어와요, 오늘. 근데 첫 번째 하우스에 침대가 다섯 개밖에 없어요. 그럼 S6는 새로운 하우스? 새로운 하우스? 거실. 네, 거실? 아, 너무 미안하잖아. 아니면 서현 언니 침대가 이제 2층 침대가 되는 거지. 침대 한 칸 올려서? 오. 안녕하세요, S6입니다. 들떠서 잠시도 못 잤어요. 보니까 다 시끄릿시끄릿 적힌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괜히 댓글로 내 이름 말하고 싶고 막. S6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빨리 왔으면 좋겠어. 빨리 오세요. 스트림캐스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아입니다. 안녕. 오랜만입니다. 첫 번째 하우스에서의 생활은 어떠셨나요? 너무 좋아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아, 근데 진짜 저희 싸우지 않고 약간 재밌게 잘 보내는 것 같아요. 네, 거의 가족이에요, 가족. 그니까. 다섯 명이서 오순도순 잘 살고 있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S6가 하우스에 합류하는 날인데요. 와! 다들 기대 많이 하고 계신가요? 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S가 도착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려주세요. 차분하게? 자, 이제 우린 저기 보면 돼. 예전에 이지우가 나무 기둥 뒤에 숨는 것처럼. 네, 네. 유연이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다면서. 맞아. 저는 새로운 사람 준비가 안 됐어요. 처음으로 S를 맞이하는 거잖아. 근데 언니 진짜 첫날부터 식스 궁금했잖아. 근데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어. 제가 3주 동안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다 되지 못했어요. 난 이사만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근데 진짜 여기서 이사 가면 진짜 이삿짐 그 센터 불러야 돼. 짐이 진짜 뿔대로 불었어. 지우랑 나는 거의 미니멀. 그냥 한 손으로. 아니야, 근데 나는 거기. 옷이 너무 많아. 어떡해. 이게 누르면 돼, 지금. 어떡해. 9, 8, 7, 6, 5, 4, 3, 2. 띵동. 안 오시네? 띵동. 이러다 또 갑자기 울린다? 하나, 둘, 셋. 대박. 나 진짜 이거 적응이 안 돼. 아, 이거 나가야 된다, 무조건. 혜린이가 문 열어줘. 문 열어. 나 까려. 누가 문 열래? 서현 언니예요? 언니가 열어. 우리 다 같이 열자. 뭐야, 어디 가셔? 안녕하세요. 예쁘다. 언니 예쁘다. 저 악수 한 번. 안녕하세요. 떨린다. 앉았어요. 와, 하우스 진짜 시끌벅적해졌어. 예뻐요. 예뻐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아, 부끄러워요. S6님, 안녕하세요. 저는 하우스에 살고 있는 수아예요. 반갑습니다. 하우스에 들어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너무 보니까 너무 떨려요, 지금. 잘 부탁합니다. 그러면 트리패스 여러분, S6님에게 궁금했던 것을 물어봐 주세요. 그냥 다 궁금하지. 이름. 아, 이름 뭘 것 같아요, 뭔가 얼굴 봤을 때. 하연? 김씨. 김, 맞아요. 초성. 기육, 시음, 미음. 수민? 맞아요. 아, 진짜요? 맞췄어. 우와, 대박! 우와! 나 천재인가 봐, 어떡해. 네, 티저에 사투리를 쓰시길래. 아. 맞아요. 제가 추측을 했거든요. 아, 맞아요. 맞나요? 대구? 네, 맞아요. 맞았어. 둘이 대구 출신. 둘이 한 번, 포옹 한 번 해, 포옹. 악수, 포옹, 악수. 악수, 포옹. 감사합니다. 나이를 물어봤나? 나이. 태린이랑 동갑. 친구다, 둘이. 친구랑 대구 출신인 것까지 똑같아. 그러네? 이거 의도한 거 아니에요? 나이 순이요? 대박, 우리 나이 순으로 앉았어. 아, 야, 그러지 마. 생일이 몇 월이에요? 생일 10월이요. 나이 얘기 그만하자, 얘들아. 유연이도 젊어요. 그러면 동갑이니까 말을 나도 될까요? 네. 네, 말 넣습니다.
언니들이 안 그렇게. 나 그거 봤어요. 라이브 터세 연기. 아, 봤어요? 대화 잘 나누셨나요? 네. 네. 그럼 이제 S6가 방을 고를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자요? 지금의 하우스에는 더 이상 남는 침대가 없는데요.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파에서 자나요? 아니, 새로운 집을 가야죠. 자, 그럼 트리플S의 두 번째 하우스를 지금 공개합니다. 마당 느낌. 우리는 마당이. 저희 여기서 밥도 먹나요? 근데 얼마 전에 여기서 누가 바로 키웠어. 아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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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때요? 냄새, 야, 냄새. 아, 냄새. 내가 한땀 맨날 이거 칼국수 나와봐. 또쪽 가봐. 우리 저쪽 가봐요. 수미 먼저. 안녕. 아, 수미 방 골라야 돼. 아, 맞네. 스케폴 여기 계속 우리 초보자 방부터 보자. 우와! 언니! 우리 이거 말이 돼? 너무 흥분한 거 같아. 우와, 야, 여기 진짜 뭐야? 여기 우리 집 아니야. 어, 뭐야? 주황방이야, 여기는? 헐. 야, 여기 무서워. 어, 여기 진짜로. 야, 너무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언니! 오늘 집에 드레스룸? 다른 방 가볼까? 아, 다른 방 가볼까? 2층? 우리 연락하자. 여기 문도 있네. 아, 와, 대박. 언니, 나 여기 문도 있네, 진짜. 나도 내려와. 와, 여기 살고. 베란다 있어. 예쁘다. 예쁘다. 아니, 나 솔직히 이게 너무 예쁜 거 같아. 예쁘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너무 예뻐. 우리 여기로 이사 오면 안 돼요? 근데 얘네는 프라이버시가 없나? 아, 그러네. 어, 나 문이 없네. 아니, 투명이잖아. 어, 그러니까 야, 되게 아늑해 보여, 여기. 수민아, 밑에 층 고르는 게 이득인 거 같아. 나도 밑에 층 고르는 거 같아. 아니야. 더 마음에 드는 방이 있을 수 있잖아, 2층에. 아, 근데 솔직히 2층까지 올라온 것도 귀찮고, 1층 방이 나을 것 같아. 여기가 이쁘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 위층이 너무 이쁘다. 우리 여기로 막 이사 온다고 수아가 얘기했던 거 아니야? 아니, 티저에서 봤던 게 다 여기 있었었네. 그니까. 어. 여기가 이뻤어. 괜찮아? 너무 우리의 위안에 의해서. 어리니까 좀 더 이쁜 방 쓰고 싶다는 생각 그러니까. 있으면 수아도. 아, 그 노란방에 노란방에 1인치 아, 쓰고 싶은데 아, 모르겠다. 맞아, 1인치가 그때 근데 1층 쓸 수 있다는 것도 좀 맞아. 난 2층 침대 좋아. 와, 집 좋다. 그러니까 집 진짜 좋아. 최고예요. 2층 핑크방 너무 내 스타일. 어, 맞아. 노란방도 진짜 예뻐. 노란방에 약간 감성 있어. 여섯 명의 S 여러분, 두 번째 하우스 투어 잘 하셨나요? 네! 첫 번째 하우스와 어떻게 다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모든 게 다른데요? 아, 그러니까 진짜 달라요. 그냥 조명도 다르고 뭔가 구조도 다 달라요. 맞아요. 일단 뭔가 더 웅장해진 느낌이에요. 계단도 있고. 2층 있는 게 제일 맞아. 수민이 어땠어? 저 생각보다 침대가 많아서 놀랐어요. 침대가 7개나 있어요. 아, 맞아요. 오늘은 특별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S가 들어올 때마다 당분간 방의 이동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다들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당분간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신중히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하면 당분간 변경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오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첫 번째 하우스에 세 명의 S가 그리고 두 번째 하우스에 다른 세 명의 S가 나뉘어져 살게 됩니다. 오? 대박.